안녕하세요. 주부가짜입니다. 잘 지내고 계시죠? 여름 제라늄 가드닝 정말 잘하고 계시나요? 많이 힘드시죠? 저도 그렇거든요. 작년까지만 해도 제라늄이 종류가 많지 않아서 여름에 거실에서 키웠거든요.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해줬더니 무름도 안 가고 잘 지냈는데요. 이번 여름은 저도 좀 힘들어요. 무름으로도 가고 뼈라름 되는 제라늄들 보니까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요. 대신에 저는 또 관여업식물들이 좀 있어가지고 새임 나오는 그런 재미로 지금 여름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. 오늘도 심심해서 카메라 또 켜봤어요. 저번에 제가 심심하신 분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했는데요. 딱히 정해놓고 이분들 줘야겠다라고 제가 정해놓고 한 이벤트도 아니었는데, 댓글에 정해놓고 한 이벤트는 별로다라고 댓글을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. 그만큼 제 채널에 관심도 많고, 별거 아닌 식물인데 많이 갖고 싶으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. 근데 저번에 이벤트는 제가 정해놓고 이분들 줘야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. 댓글 읽어보다가 제 눈에 띄고 평상시 많이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더 감사한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드렸던 거고요. 오늘도 켠 김에 깜짝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.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. 저랑 함께 잠깐 수다 떨어요. 여기 보이는 요 제라늄, 이렇게 식물등 아래에 있지도 않았고, 여기 선반 창가 쪽에 항상 구석이 있었는데, 오늘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,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꽃을 데려와 봤는데요. 얘는, 볼드 픽시라는 유럽 제라늄이에요. 하엽이 많이 지고 해가지고 지금 다 잘라줬고요. 이렇게 뼈라름이 돼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꽃을 또 예쁘게 피고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려고 얘를 데려왔어요. 지금 제라늄들 그래도 이렇게 꽃들이 피고 있어요. 얘는 리조이스 블라썸인데 정말 왕 꽃볼이네요. 블라썸이라는 제라늄들이 되게 이렇게 큼직하게 잘 피고 예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. 얘는 리조이스 블라썸이고 얘는 홍공주. 얘도 동그랗게 예쁘게 피는 제라늄이죠. 그리고 사랑별빛 얘도 다시 폈고 얘도 리조이스 블라썸 같은데요. 그리고 송겨울이, 그 다음에 귀여워요. 달보드레. 달보드레 너무 예쁘죠? 달보드레. 그리고 얘는 좀 시들었는데 핑크 클라우드예요. 얘가 꽃송이도 작으면서 동그랗게 펴요. 얘도 핑크 클라우드. 얘도 꼭 한번 키워보세요. 너무 올망졸망하고 야물딱진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시들었는데 너무 예쁜 핑크 클라우드. 그리고 얘는 뭐더라? 얘는 썸머인디고 이렇게 두 송이 폈네요. 그리고 얘는 예쁘죠? 아름다운 미소. 여리여리한 아름다운 미소. 이렇게 식물등 아래에 있는 제라늄들은 잎이 이렇게 뼈라름이 돼도 꽃을 이렇게 펴주고는 있어요. 아무래도 꽃볼들이
좀 작게 피고 금방 시들긴 하는데 식물등 아래에서 이렇게 피고 있고요. 이쪽에 식물등이 없는 곳에서는 약간 좀 푸릇푸릇 타죠. 그리고 제가 식물등을 여기 보면은 요거 일자형으로 이 식물등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씩씩하게 쿠자이너님 그분이 만든 식물등인데 이거 협찬 아니에요? 내돈 내산 협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. 협찬 아닙니다. 아,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전에 제가 언박싱 했을 때 이렇게 식물을 사면 서비스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5만 원 이상인가? 그러면은 서비스로 식물을 하나 줬는데 언박싱 했을 때 그걸 보시고서는 어느 분이 이거 뭐 유튜브 하니까 뭐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을 주셨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. 제 내돈내산으로 샀고 5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서비스로 받은 거였거든요. 뭐 유튜브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가 뭐 공짜로 받은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혹시나 또 이거 이렇게 식물등이랑 이렇게 식물들 얘기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. 어쨌든 요게 이 씩씩하게 요 사이트에서 제가 일자형 이 식물등을 샀는데 너무 꽃도 잘 피고 제라늄에는 정말 제격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습하기도 해가지고 너무 이게 또 강하게 빛을 쐬어주면 또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필립스로 하나는 필립스 하나는 이거 일자형 또 이렇게 필립스 이렇게 일자형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끼워서 지금 식물등으로 세워주고 있고요. 그리고 얘가 이케아에서 산 스탠드인데 레르베리 스탠드인가? 하여튼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얘 스탠드에다가 얘가 필립스를 끼우면 무거워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막 쳐지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필립스 식물등을 빼고 제가 이거 일자형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쪽에 가쪽 이쪽 베란다에 있는 이 제라늄들한테 식물등 이걸로 바꿔줬어요. 얘가 메를레종 푼데 제가 아직 꽃을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름이긴 해도 얘좀꽃좀 보고 싶어가지고 얘한테 지금 계속 식물등으로 세워주고 있고요. 얘는 뭐더라? 데니스예요, 데니스. 데니스는 정말 사계절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더운 여름에도 습하고 더운데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제라늄 베란다 지금 상황은 이래요. 저번 영상하고 큰 차이는 없죠? 그리고 제가 거실에 나름 좀 아끼고 다 여기 있는 제라늄 다 제가 아끼고 그렇긴 하지만 특히 더 올해 분양받은 제라늄이랑 제가 좀 아끼는 제라늄들 거실에다가 들였거든요. 한번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. 거실로 가기 전에 제가 가녀비들 몇개 예쁜 애들 보여드리고 거실 가서 제라늄 보여드릴게요. 얘는 자니타스웰 한 3년, 4년째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. 제가 베고니아를 여러 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제일 예뻐요, 저는. 자니타스웰. 얘가 그리고 꽃도 해마다 이렇게 예쁘게 펴주거든요. 엄청 많이 컸죠. 이렇게. 아유, 꽃이 잘 떨어지는데.
지금 많이 꽃이 시들었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 폈어요. 예쁘죠? 이렇게 장이다주에 얘가 엄마고 이렇게 아가. 얘가 아가인데 얘가 세컨스템이 나와가지고 가지 잘라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화분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. 예쁘죠? 얘가 세컨스템으로 나와서 그런지 목대가 일자로 쭉 뻗어 있거든요. 장타주에는 특히 일자 수형으로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꾸불꾸불 지지대를 해줬는데도 일자로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 얘는 지금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. 멋지죠? 얘를 스토어에 올려볼까?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. 자니타 주엘이 저는 최고로 베고니아 중에서 예쁜 것 같아요. 얘도 지금 수영 잡아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짜잔, 얘를 어제 제가 밤에 또 심심해가지고 블랙금정수인데 얘를 다 뿌짓했거든요. 다 이렇게 나눴어요. 이제 한 4개 5개로 나눴는데 지인분한테 보낼 것도 있고 그건 빼놓고 이거를 이벤트로 한 분께 드리려고 해요. 얘를 지금 한 알이거든요. 이게 보면 안에 이렇게 감자처럼 알이 있어요.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. 그거 한 개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이거 하고 플로리다 고스트의 너무 예쁘죠? 유령 같아 모양이. 얘를 플로리다 고스트. 저번에 이거하고 알로카시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고스트하고 블랙 금전수 이렇게 한 분께 착불로 드리려고 하는데요. 5,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5,000원의 행복이죠. 5,000원 내고도 이렇게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원해요라고 글을 남겨주세요. 저번에는 제가 뭐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댓글 읽어보고 제가 하트 많이 받으신 두 분한테 드렸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저희 신랑이, 우리 신랑이 생일이 7월이에요. 그래가지고 또 7월이기도 하고 지금이 또 더운 여름 7월. 그러니까 댓글 달리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7번째에 댓글을 원해요라고 댓글을 적어주신 분께 착불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. 재미로 하는 거니까 안 돼도 좀 서운해하지 않게요. 재미로, 재밌잖아요, 이런 거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벤트로 또 이벤트 해볼게요.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짜자잔! 거실로 왔어요. 너무 정신이 없죠? 여기에는 산모기들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널려져 있고요. 여기에는 제가 나름 좋아하고 기둥이들, 러시아 제라늄이라든지 한국 제라늄, 은혜란, 은혜란 또 꼽혔죠. 은혜란이라든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놔뒀고요. 식물도 이렇게 일자형, 얘도 필립스 등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빼고 요 일자형 식물등으로 바꿔서 이렇게 식물등으로 지금 켜주고 있고요. 여기에도 산모기들 있고 여기 뼈라룸이 되고 있는 제라늄이 몇 개 있죠? 얘가 올해 제가 봄에 데려온 것 같은데 사랑은이라는 제라늄인데 블로그나 글 읽어보면 얘가 이렇게 꽃은 되게 예쁜데 이렇게
뼈저름으로 여름을 힘들어한다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서도 지금 이렇게 꽃 한 두 송이 피어 있는 거 잠깐 보고 떼어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시들 하엽도 잘 지면서 뼈저름이 되고 있고요. 얘는 카푸다운인데 꽃이 정말 예쁘잖아요. 얘도 카푸다운도 여름을 되게 힘들어하는 제라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거실에서 데려와서 이렇게 에어컨 켜고 있는데도 이렇게 뼈저름이 되고 있어요. 카푸다운하고 사랑은 이 두 개가 우리 집에서 지금 심각하답니다. 거실에서는 지금 에어컨 켜주고 있고요. 25도, 26도 우리가 사람이 살게 우리가 지내기에 편한 온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켜놓고 지내고 있어요. 뭐 20도, 21도가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25도나 26도 에어컨에 맞춰서 그 온도에 맞춰서 켜고 있어요. 아침부터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. 저희 집 거실의 습도는 70%고 에어컨으로는 26도인데 거실 온도는 27.8로 나오네요. 이 정도 거실은 지금 이렇고요. 베란다 한번 습도를 한번 봐볼게요. 여기는 지금 베란다인데요. 베란다는 28도, 그리고 89%, 90% 뭐 이 정도 지금 습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거실이 아까 27.8도는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여기 지금 베란다에서 영상 찍느라고 창문을 열어놨거든요. 그래서 온도가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아요. 미리오 클라우데투스 이름도 어렵죠? 아스파라거스. 네, 정말 지금 여름에 신났어요. 아주 새잎도 이렇게 나오고 너무 예쁘죠. 그만 비도 오고 빨리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. 모두 행복한 7월 보내세요.